아야, 들어와. 일하러 가자. 알지? 아. 셋이 또 한 세트가 되어 산으로 향합니다. 조심해라. 통행로가 따로 없는 산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다 보면 태현 씨의 또 다른 일터가 등장합니다. 아이고야, 여기는 또 뭐 하는 장소예요? 아, 여기는 이제 한 7만 8천 평 부지인데, 아, 표고목 한번 살펴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봄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상태가 어떤지 한번 둘러보는 거죠. 넓은 산을 그냥 두긴 아까워서 그늘이 많이 지는 산기슭에 3년 전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하셨대요. 지인들과 나눠 먹을 정도면 돼서 규모는 작답니다. 표고버섯 살펴보고 돌아가는 길. 따듬으라고. 따라 나선 녀석들 쉬게도 할 겸 잠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태현 씨가 나나를 쓰다듬자 동생 장군이가 형 나나한테 괜히 시비를 겁니다. 야, 이거 장군이 저 저러다가 형한테 혼날 텐데. 나가 있으니까 지금 나나가 봐주는 건데 너. 응? 봐줘, 봐줘. 봐줘, 봐줘, 봐줘. 우와! 우와! 앉아. 그러니까 몰라 건드라 형아를. 어? 형아 미워. 살살 다뤄야지. 군다고 물라고 그러면 되나?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응? 아이, 그 참 겁만 준 거예요. 아, 쟤 아무튼 엄살쟁이야. 아웅다웅 해도 다행히 큰 싸움이 되지는 않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현 씨, 외출 준비를 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맛있는 거 사 갖고 올게. 아, 장 보러 가시나 보다. 그럼 저 산을 내려가시겠네요. 장군이 잘 보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오랜만에 구리의 읍내에 가신대요. 아, 오늘은 이제 5일장이라서 얘들 맛있는 것 좀 사주고 나도 먹을 것도 먹고. 아니 근데 저 나나랑 장군이를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가도 됩니까? 이렇게 목줄을 하지 않는 데에는 네.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내가 키우던 개가 옛날에 그 멧돼지한테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마리가 좀 갔고 개가 이름이 장군이었는데 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실은 나나와 함께 입양한 장군이가 있었대요. 하루는 장군이만 묶어두고 외출을 했는데 그 목줄 때문에 멧돼지 공격에도 도망을 못 갔다네요. 아...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묶어놓으면 멀리 안 가니까 그래서 묶어놨는데 그날 아쉽게 그 이후로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어놓은 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가슴 아픈 세연이 있었군요. 그런데 묶어놓질 않으니까 외출 때마다 곤욕을 치르게 된답니다. 아 근데 얘네 왜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겠어요. 태현 씨 바지 가랑이 붙잡은 거죠. 진짜 진짜 왜 또 따라와. 아 내가 가니까 이제 따라오는 건데 아 이럴 때는 피곤해. 안 돼. 걔들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 여기서 수답하고. 결국 발목 잡혔습니다. 깜짝이더라. 이제 그만 와. 집에 가야지. 엄마 가. 집에 가. 집에 가. 엄마 가. 엄마 집에 가. 가 가. 이럴 땐 어르고 달래서 돌려 보내는 수밖에요. 아니 그러면 저 태현 씨도 차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요지부동이라는데 어쩌겠어요. 껌딱지 접착력이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해라. 약속해라. 어? 갔다 올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봐주세요. 네? 너 갔다 오게 했나? 갔다 올게. 너 기다려. 그렇지. 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다행히 이번에는 태연 씨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도 저 한 번 매달리고 나면 뒤끝은 없네요. 예. 얘들아, 아, 쿨하고 좋다야. 혹여 녀석들이 다시 따라올까 봐 태연 씨 서둘러 출발합니다. 차로 10분을 달려 읍내 도착. 전국 오일장 중에서도 전통 깊고 규모로도 손꼽힌다는 구례 오일장입니다. 이야, 정겹네요. 아, 근데 차로 10분 거리에 이 정도 규모의 장이 선다니 도시마트도 예, 부럽지 않겠는데요. 서대하고 좀 반반씩? 이거요? 예. 요거는 놀이요. 난 거기 사면 여기서밖에 안 사요. 오랜만에 왔더니 사야 할 것 투성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이구, 이거 한 집이네. 나나하고 장군이 건 뭐 안 사시나? 미역이 아니고 이거 다시마죠? 미역. 예? 아, 미역, 물미역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 이거요? 응. 이것도 개들 좋아해서 조금 삶아주려고 그러는데. 개를? 네, 사람이 네. 먹어야 돼, 요 미역은. 사람이 그래? 먹어야 이것이 영양가치가 얼마나 좋은데. 아니 아니 영양가치 좋은 거 나도 먹고 애들도 먹고 어, 먹으면 되니까. 사장님도 드시라고 배만 주지 말고. 얼마나 좋대. 실은 영양가 좋은 요 미역이 필요해서 오일장에 나온 거래요. 그래요? 맛있게 먹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태연 씨가 장 보느라 바쁜 그 시간, 녀석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태연 씨가 기다리라고 한 그 자리에서 얌전히 잠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저 순둥순둥하니 목줄을 안 해도 예 걱정이 없죠. 진짜 천사가 따로 없네요. 먹을 거리 잔뜩 실은 태연 씨 차가 집으로 향합니다. 차량이 서서히 집에 가까워지자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으아, 랭구야! 오크! 이리 와. 잘 있었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이고야, 저렇게 좋을까? 우리 태연 씨 저 외출했다가 돌아올 만 나겠어요. 맛있는 거 해줄게. 너네들 거 한번 따. 오자마자 꺼내든 건 다름 아닌 미역. 소금만 다 깨야 되니까.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미역부터 손질하시네요. 빨리 저 먹이고 싶으신가 봐요. 장에서 미역을 산 곳은 산에는 미역이 없고 이 미역이 얘들한테는 그 영양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갖고 와가지고. 미역 영양가 많은 거야 다들 알지만 무엇보다 녀석들이 아주 좋아한대요. 그렇군요. 그냥 미역국이 아닙니다. 태연 씨만의 비장의 무기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내가 자연에서 채취한 거 버섯은 키운 거고. 지난 가을에 수확해 건조해둔 표고버섯. 적당히 먹이면 반려견 면역력 키우는 데 좋은 음식이랍니다.
나나랑 장군이는 야외 생활을 주로 하니까 환절기에 꼭 먹인대요. 아까 저 꿀 먹을 때는 녀석들이 이 정도로 부럽진 않았는데 이거 좀 많이 부럽네요. 딱 봐도 저 한두 번 끓여준 그런 비주얼이 아닌데요. 옛날에도 한 번 미역국 끓여줬더니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건강식으로 끓여줄 때마다 잘 먹는 것 같아요. 간은 일절하지 않았지만 왠지 달달한 맛이 날 것만 같은 표고버섯 미역국 완성.